자기가 그러면 낳고 싶다고 할 때 시작하도록 할게. 아 그래? 지금이라고 하면 오늘부터 하는 거야? 빠람빠람 스폰지밥이야? 와서 막상 양 보면 적다고 할 것 같긴 한데. 아, 왜냐면 오늘은 먹는 날이 아니라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1인분이네. 어떻게 1인분인데 이게 중짜리인데 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자녀 애기 자녀에 대한 자녀를 언제 계획이죠. 계획. 계획. 언제 계획. 아 이따 먹고 얘기할게. 응. 뭐가 광어고 뭐가 우럭이? 그럼 저도 잘 모르겠어 진짜. 이거 맛은 좋아요? 응. 오빠 여기 봐. 나 언제 써? 응? 우리가 원래 사실 결혼 이야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항상 뭐 그랬잖아. 아이 낳을 거면 32 전에 낳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그랬지. 근데도 아직 좀 결정하기 그런 것 같아. 아직은 아직도 그냥 잘 이제 교육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랑 돈도 필요하고 다짐해야 될 게 많잖아. 불안하긴 하잖아 자기도. 내가 아이를 잘 교육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배우는 거지 뭐. 처음부터 다른 사람 없어. 그치. 근데 우리 둘 다 아기를 좋아하잖아 아이들. 근데 우리 아이가 아닌 아이를 보는 것과 우리 아이를 보는 것과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슬슬 아이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냐 하고 아닌 것 같아. 건가? 나는 내 생각에는 원래는 30 전에 낳자인데 이제는 40 전에 낳자가 되고 있어. 그러면 내 몸이 그러니까 그건데 이미 그러지 사실. 그러면 지금 32까지가 그거잖아. 엄마 아빠가 엄청 나이 많거든. 늑둥이야 내가. 아빠랑 50 차이 나고 엄마는 47 차이 나나. 아 44. 어릴 때 항상 다른 엄마 아빠들이 좀 젊은 게 되게 부러웠거든. 같이 놀아주는데 피곤하다고 막 바로 앉으시거든. 나중에 나도 아이 낳을 때 무조건 일찍 낳아야지 하고 나는 꿈이 23살에 아이 낳는 거였고 30살 돼버렸네. 나도 빨리 낳고 이렇게 나도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아마 아기가 생기면 자기가 힘들걸? 머리가 빠져서? 육체적으로 힘들잖아. 아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 그만큼 너무 예쁜 보물일걸 근데? 우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우울해? 흔히 그 아기 낳고 나서 혹은 아기 낳기 전에 우울증을 앓는 산모들 많잖아. 아 이미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그 우울증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뭐 솔직히 말해서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안 들릴 거야 아마.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 해야지. 혼자? 혼자 마인드 컨트롤? 내가 옆에서 뭐라고 해봤자 자기 귀에 안 들릴 거라니까 그때가 되면. 나 정신적으로 너무 약하잖아. 그래서 걱정해. 되나? 생각이 많아질수록 아이를 낳아야겠다라는 걱정하기 힘들어지는 거야. 특히 자기가 또 자기가 특히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원래 나는 무조건 아이를 낳고 일찍 낳아야겠다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늦게 낳거나 혹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도 해. 굳이?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 근데 그거는 사실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대신 내 몸속에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 약 1년 정도를 이제 자기가 몸에 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낳고 싶은데. 아니, 엄마가 그랬거든. 삶의 절반의 낙이 나였다고. 내가 크는 거 보고 행복하게 잘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라고. 자기가 그러면 낳고 싶다고 할 때 시작하도록 할게. 아 그래? 지금이라고 하면 오늘부터 하는 거야? 아니 오늘 갖도록 노력하는 거지. 근데 나는 좀 바로 시작을 해도 좋은데 임산부가 되면은 아무래도 아이한테 영양소를 줘야 되잖아.
뭐 내가 원래 연비가 좀 안 좋은 편이니까 많이 줄 수는 있는데 더 많이 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엄청 살이 찔 거란 말이야. 조금 뺀 다음에 하려고 했어 준비를. 이제 라면 금지? 오늘까지 먹고 금지. 오 진짜로? 이상부도 라면 먹지 않나 근데? 안 먹나?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겠지? 자기가 허락할 때까지 금지. 그래? 아니다 자기가 허락할 때까지라고 하면 편사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아, 내가 라면을 안 먹으니까 솔직히 아씨. 근데 약간 그건 있어. 나 결혼 아 결혼이 돼 아기 낳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자기랑 세계 여행 가는 해외. 아, 해외. 아 맞아. 어느 정도 해외 여행. 그건 하고 싶어. 일본... 아 세계 여행 안 아니도 되고 한국부터 시작했어. 아니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출발해가지고. 독일은 괜찮아요. 좀. 한국, 일본 다 하고 그다음에 한 해외 다른 곳 이제 두 곳 정도 세 곳이네. 태국. 태국 가야지. 파타이 파타이. 그러니까 음식이 일, 싸고 어, 음식이 싸고 맛있는 곳. 아 그래 그래 수류 더 줄일게. 수류 안 먹었네. 어우씨 이게 아닌데. 그래서 하이볼인가요 혹시? 얼음이 위로 올라와서? 하이볼 야 녹아라. 들어갔지 이 정도면. 야 마실 때 코에 먼저 얼음이 먼저 갔는데. 첫째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딸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건 둘 다 상관없어. 각자의 매력이 있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 근데 진짜 나 닮았으면 좋겠어. 자기랑 나랑 합 섞여있는 어, 애기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긴 하더라고. 근데 우리 애기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귀엽겠다 그래. 아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먹을 리가 없어. 그랬어? 응. 나는 어느 애기 때 어느 정도 과식을 하는 애였냐면 아빠가 요구르트 이렇게 준다? 요것도 주는데 계속 배불러서 졸린데 계속 먹었대. 와. 졸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뻗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바로 달라고 울고 그러면 또 요거트를 준대. 와. 요거트면 그래도 살 안 찌니까 계속 줄 수 있다고. 나도 그럼 요거트를 먹여볼까? 지금은 너무 많은 맛을 알아버렸어. 저 앞접시 좀 주세요. 나 이거. 오 맨날 맛있는 거에다 자기가 먹는? 아 너도 알아? 뚜껑에다가 먹는 맛을? 너도 알아? 너도 알아? 내가 한국인이야 인마. 나도 이제 꼭 한국인 될 거야. 오. 딱 기다려. 시험 볼 거야. 탈락입니다. 너무 많이 드십니다. 탈락입니다. 그게 뭐야. 많이 먹으면 알지. 좋은 거지. 원래... 지역 경제 더 살릴게요. 외래종이라고 해가지고 그 실제 우리나라에 원래 기존에 있던 진짜. 종들을 굶게 만든. 아 약간 그런 생태계 밀리네. 파괴자. 생태 아. 파괴자. 그거는 일린. 오 왜 이렇게 많이 줘? 오 뭐야? 이렇게 인심을 쓴다고?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더니 벌써 배려심이. 그럼 내가 얼마나 배려가 넘치는데. 구매서 넣어줄까요? 아 괜찮아. 이거 다 먹고 또 먹어도 되는 거잖아. 이게 내 건 아니잖아, 그지? 이게 단 건 아니잖아. 한 번 한 번은 나누는데? 뭐 무슨 소리 갖고 있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것만 약속해. 얘기 나오면 애기랑 먹을 걸로 싸우지만 맞아. 그건 아니다 솔직히. 아니 그 정도 아니야. 그건 이거. 진짜 선 넘는 거다. 그건까지는 내가 자기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내가 진짜 그 정도라고 생각해? 진짜로? 내가 다른 건 모르겠거든? 그거는 자기 편 들어줄 수가 없다. 자기 막상 뭐 이제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식당 갔는데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온 거야. 그 애기가 두 개 다 먹고 싶다 해서 내가 그거 두 개 다 주면 자기 섭섭해하고. 그치? 더 시킬 거야 더. 아... 애기가 생기면은 이제 4인분을 시키게 되는 거야. 하나 더 넣는 거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넣는 거야. 아이를 낳는 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다. 근데 그 아이가 2인분을 못 넣는다면? 근데 제일 우려되는 문제는 뭔지 알아? 자기랑 같이 해서 나를 막 괴롭혀. 에이 엄마 뭐뭐 했대요 이럴까봐. 나한테 맨날 이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라면이 먹고 싶어서 오늘
근데 라면 애기가 아 나는 오늘 치킨 먹고 싶었어. 내가 치킨을 사줬어. 자기 치킨을 먹었어. 아 문제가 그거는 지금은 자기 뭐 먹고 싶어? 내가 물어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캐치볼이 이렇게 꼭 돌아오니까 내가 그래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클릭을 했던 건데 내가 김치볶음밥을 먹고 싶어도 애기가 라면을 먹고 싶어도 라면을 먹어야 되는 거네.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이상 두 개 다 1인분씩 하지 않는 이상 그럼 해야지 이렇게 간지적으로 하나하나 해야지. 근데 이제 자기가 먼저 애기를 위해서 먼저 김치볶음밥을 먼저 해주고 자기 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애기가 엄마 나도 한 입만 이러면서 자기가 입었어. 그러면서 이제 위가 주로 가는 거겠지. 그런 거야? 자기 약간 근데 그런 건 힘들겠다. 나는 아예 술을 안 먹으면 안 먹잖아. 근데 자기는 이제 막 뭐 어디 가서 임신한 상태로 음식을 먹었어. 뭐 근데 너무 맛있는데 알지? 그거는 술이랑 먹어야 돼. 그럼 자기 그때 다 힘들겠다. 냉삼 구워가지고 다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먹는데 자기는 소주는 못 마시는 거지. 자기야 인생이 몇 년인데 10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어? 그 발언? 지금은 책임감이 없는데요? 왜 없어 책임감이? 이 사람아 나야 그냥 그냥 나야. 다음 콘텐츠 때 한번 콘텐츠를 내가 짤 때 그 발언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근데 나올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낳고 싶긴 해.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장 손자. 차라리 근데 자기가 진짜 아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이 먹어도 그냥 뭐 CP만 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뭐 아무렇지 않잖아 자기.